여봐라! 인과 렌을 떼어놓고 렌은 내가 말한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 이 왕국에 얼씬도 못하게 하거라! 아버지! 싫어요! 링가 떨어지기 싫어요!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할 거라!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못하고 못난 아비를 제발 용서해 주거라! 이곳의 생활은 다 있거라! 돈이 다 있고 돈은 넉넉하게 줄 것이니 행복하게 살거라! 알겠지? 여봐라! 여기 쌍둥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신하들은 한눈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여라! 그렇게 애는 자신이 키워주던 유모와 함께 즉시 노란 왕국을 뛰쳐나왔고, 그렇게 랜이 없어진 노란 왕국은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피로 뒤덮이게 되었단다. 그리고 랜은 노란 왕국에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한 외딴 섬에 도착하여 이곳에 유모와 함께 살기로 했단다. 그리고 10년 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고 자! 아, 드디어 다 했네. 유모, 다 했어! 고생 많으셨어요, 랜님. 아이, 별거 아닌걸. 근데 랜님, 오늘로 벌써 여기에 있는 지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랜님이 이제 14살이 됐고요. 내가 벌써 14살이라니. 맞다, 오늘 랜님 생일인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까요? 오늘 미역국 끓여놨어요. 좋아.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럼 갑시다. 유모, 나 새로운 책 사러 육지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랜님, 느낌이 좋지 않은데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유모도 참, 전에도 느낌이 좋지 않다고 했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걱정 마요. 이번에 진짜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정말 괜찮, 걱정 마요. 저 이제 14살이에요. 절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알겠어요, 랜님. 진짜 조심해서 다녀와야 돼요? 밥도 막 꼬박꼬박 챙겨먹고, 조심해서 꼭 해지기 전에 섬으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알았어요. 유모는 내가 아직도 애인 줄 아네. 하여튼 유모, 저 내일 육지에 가야 되니까 빨리 잘게요.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제가 깨워드릴게요. 네. 잠이나 자자. 유모, 그러면은 저 육지에 다녀올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육지 오는군. 빨리 책을 사서 다시 돌아가야겠다. 시장이 여긴가? 이야, 와, 육지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오는걸? 이건?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선들이잖아? 이건? 육지에만 나오는 과일들! 야, 이거 사갈까? 아니야. 이럴 시간이 없지. 책을 사야 돼. 책집이 어딨지? 책집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책집. 어? 이건 금반지잖아? 그래. 고생하는 유모를 위해서, 그래, 금반지 하나를 사다 드려야겠다.
아야. 아 미안해요. 이 금반지를 보고 계셨는 줄도 몰랐어요. 아닙니다. 아 사과가 늦었네요. 저도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신가 보네요. 아 사랑하는 여성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분께 드릴까 했어요. 원하시면은 이 금반지 가져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정말 착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 저는 그 서점 근처에서 사람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서점까지 가야 되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아 정말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그럼 같이 가실까요? 네, 갑시다. 저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이름이요? 제 소개를 못해드렸군요. 아, 제가 사실 집에서 몰래 나오느라 이 이름 밝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초록색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아, 초록색 마을에서 오셨군요? 네. 혹시 그쪽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이름은 렌이라고 합니다. 아, 렌님이시군요. 네. 이름은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그러면 그때 꼭 알려주세요. 그러죠 뭐. 서점에 다 도착했네요. 저도 저기 그러네요. 제가 만난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 저분은? 파란 왕국의 왕 아닌가? 그렇다면 저 소녀는 왕의 약혼녀인가? 나는 빨리 서점이나 들어가야겠다. 렌님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 책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분이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첫눈에 반한 것 같았는데 이미 다른 분과 사랑에 빠졌다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 내 머리에서.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배를 놓치겠어. 도착했네. 아휴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구만. 유모가 기다리겠다. 빨리 돌아가야겠어. 드디어 집에 도착했구만. 유모! 저 왔어요! 아 이제 서점을 찾느라 늦게 왔네. 유모 저 왔어요! 유모! 유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렌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모? 렌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보다 렌님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밤에 왕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린님이 위험해요, 린님. 얼른 왕국에 돌아가서 린님을 지켜야 돼요. 린님이 위험해요. 그렇게 유모! 렌이 없는 유모! 산적의 습격을 받은 유모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날 밤 유모! 이 외딴 섬에는 렌의 유모! 비밀은 가득하게 되었다. 유모!